나들이. 어제 성우 잘 만났어? 무슨 안 좋은 일 있었다던데? 아, 성우가 회사에서 큰 잘못을 했어. 어떡하냐? 어떻게 넘어갔대? 아, 그 성우 주변에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. 뭐? 아, 도와주는 사람? 아, 아니 그 뭔가 부족한데? 아, 도와주는 사람 말고 그 자, 지금 이 순간에 딱 맞는 고유어가 있죠? 바로 법발이입니다. 법발이는 뒷배를 보아주는 사람을 뜻하는데요. 여기서 뒷배는 겉으로 나서지 않고 뒤에서 보살펴주는 일 또는 그런 사람을 말하죠. 그러니까 법발이가 좋다는 건 뒷배를 보아주는 사람이 많다는 걸 의미하겠죠? 야, 성우가 이번에 큰일을 겪었는데 이 법발이가 좋아서 해결이 됐어. 정말 다행이다. 그치. 우리도 법발이가 좋으면 진짜 든든할 텐데. 앞으로 우리 일상 속에서 법발이처럼 빛나고 말맛이 살아있는 순우리말을 능숙하게 잘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.